안녕하세요. 이미주입니다. 저는 부산에 거주하며 페인팅, 도자,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컬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 돌멩이 같은 거라든지 소라 껍데기 같은 것을 주워서 나의 이제 선반에다가 이렇게 고이 올려놓으면은 무언가를 줍는 행동, 그리고 그걸 모으고 그거를 배치하는 것이 그 어떤 사물에 대한 기억,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의미를 온전하게 다른 걸로 바꾸는 마치 연금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여있는 것들이 한 또 개인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안에서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그 안에 표정이나 아니면 그 조형적으로 눈, 코, 입의 뭐 위치라든지 그리고 눈에 투영되는 어떤 반짝임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주로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. 제 작업의 소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.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림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여러 가지 사물들과 그리고 그 사물들이 처해 있는 공간들을 막 섞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음 또는 불협화음들 중에 제가 볼 때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어떤 조형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들을 되풀이하기도 하고 또 그 법칙을 깨부수는 어떤 그런 유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상적인 어떤 데에서 시작하지만 뭔가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어딘가 이상하고 모호한 어떤 풍경이 되는 지점을 향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과정 중에 일상만큼이나 제가 꾸는 꿈이 노이즈와 같은 작용으로 거기에 군데군데 어떤 요소로서 들어가면서 향신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상은 이처럼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강렬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황이나 감정에 처해 있다고 보이지만 뭔가 그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은 그 안에는 같은 덩어리의 기쁨이나 슬픔 또는 깨달음이 있지 않나? 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일상을 어떤 매개체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질감을 가진 그런 것들을 제 작업을 통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.